책은 우리를 타자에게로 인도하는 길이란다. 그리고 나 자신보다 가까운 타자는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만나기 위해 책을 읽는 거야.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건 하나의 타자인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행위와도 같은 거지. 안녕하세요.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. 오늘은 조금 쑥스럽지만 제 책을 들고 왔습니다. 마음 소리내어 읽다입니다. 저도 사진으로만 보다가 이틀 전에 처음으로 실물을 보게 됐는데요. 책을 받아들고 여러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. 첫 책이라 기쁘고 뿌듯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랬습니다. 사실 이 책은 많은 분들이 낭독의 즐거움, 낭독의 매력을 맛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쓰기 시작했어요. 특히 마음을 관리하는 도구로서 낭독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됐는데요. 쓰고 보니까 책을 읽고 쓰면서 달라진 저의 마음 성장 스토리가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어느 부분을 읽어드려야 하나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. 제가 골라본 내용은 책을 소개하는 유튜버로서 느꼈던 생각과 감정들, 책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 저의 이야기가 담긴 짧은 글입니다. 마음 소리내어 읽다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 읽어드립니다.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. 프랑스에는 대중 낭독가라는 직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책.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대중 낭독가로 활동 중인 마르크 로제의 첫 소설책이다. 오랜 시간 책과 사람을 잇는 낭독자로 살아온 그의 삶이 고스란히 주인공들에게 투영되어 있어 책 읽어주는 유튜버인 나에게 진한 공감과 깊은 여운을 남겼다. 이 책은 수레구카라는 노인 요양원을 배경으로 내용이 펼쳐진다. 수레구카 요양원에서 일하는 주인공 그레구아르는 20살도 채 되지 않은 청년으로 PKC를 만나기 전까지 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. 책방 할아버지라 불리는 PKC는 파킨슨병 환자로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서점을 운영하며 평생을 책 속에 파묻혀 살았다. 요양원 내 자신의 방에 3,000권의 책을 쌓아놓고 생활할 정도로 책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. 그레고아르는 몸이 불편해 책을 읽기 어려운 PKC에게 매일 책을 읽어주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낭독의 즐거움에 빠져든다. 이 소설은 그레고아르가 책 읽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스토리가 주된 이야기이다. 책을 소리내어 읽고 전달하는 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세세한 감정들이 잘 표현되어 있다. 그레고아르는 일상의 괴로움을 낭독으로 읽는다. 소리내어 책을 읽는 동안 몰입을 경험하고 자신을 옭아매고 있던 매듭들이 조금씩 풀리면서 마음이 정화됨을 느낀다. 그는 책 읽기는 신성한 것이라고 말한다. 어둡고 고요한 새벽녘에 책을 소리내어 읽고 있으면 나도 그레고아르와 같이 어떤 의식을 치르는 기분이 든다. 내 안에 진짜 나를 만나는 신성한 의식. 소리내어 읽는 책마다 그 안에 내가 있다. 어떤 날은 딱 한 줄의 문장에, 또 어떤 날은 한 페이지, 한 권에 걸쳐 내가 담겨 있다. 비루하기 그지없는 원치 않는 나도 있고 되고 싶은 나도 있다. 낡고 그대로의 나를 만나면 감추고 싶었던 비밀을 들킨 것처럼 얼굴이 붉어지기도 한다.
인정하고 싶지 않던 내 모습이나 상황을 마주하면 비로소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. 마음이 닿은 문장, 영혼을 건드리는 문장을 만나면 욕심을 부려본다. 오래 기억하고 싶다는 단순함을 넘어 마치 내 것이었던 것처럼 슬쩍 내 가치관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내 언어인 양 사용하기도 한다. 아기가 말을 배우듯 책마다 새로 태어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성장한다.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는 자신의 독서 인생을 담은 책 읽는 인간에서 책을 읽는 것은 결국은 진정한 나 자신과 만나는 것이라고 했다. 이와 같은 맥락으로 피키에 씨도 이렇게 말한다. 책은 우리를 타자에게로 인도하는 길이란다. 그리고 나 자신보다 가까운 타자는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만나기 위해 책을 읽는 거야.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건 하나의 타자인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행위와도 같은 거지. 낭독은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존재해야만 가능하다. 낭독이 깊어질수록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. 정여울 작가도 소리내어 읽는 시간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나만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라고 표현했다. 눈으로 책을 읽다가 마음을 울리는 문장을 만나면 밑줄을 긋고 소리내어 읽어왔다. 이제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누군가에게 지금 내가 느낀 이 전율을 전하고 싶은 마음, 그 강렬한 마음이 나를 책 읽어주는 유튜버로 만들어주었다. 낭독가는 활자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메시지를 전달하고 듣는 자와 교감한다. 읽는 자가 듣는 자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읽어야 제대로 전달된다. 온 마음을 다해 읽다 보면 읽는 자의 마음까지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다. 책 읽어주는 일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임을 깨닫게 된다. 유튜브 채널을 만 2년째 운영하며 배운 사실이다.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자이자 읽는 자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매우 만족스럽다. 언제까지 낭독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. PK씨는 말한다. 내 목소리가 열의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전해진다면 그걸로 이미 성공한 거야. 자신감을 갖고 당당해져. 내가 책을 읽을 때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장면들을 떠올리듯이 그들 역시 귀로 듣는 장면들을 눈으로 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.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였습니다.